안녕하세요, 몽입니다. 플래닛 코스터 2 재밌게 즐기고 있으신가요? 초반에 불만을 많이 얘기했지만 적응하면서 그래도 나름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빈티지 펀페어에 나오는 놀이기구들을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빈티지 펀페어에 나오는 놀이기구는 총 10가지, 아래 목록에 있는 10가지의 어트랙션이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랜드 캐로셀, 대형 회전 목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 롯데월드에서도 볼 수 있고 에버랜드에서도 볼 수 있고 가족 놀이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른, 아이, 남녀노소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탈 수 있는, 약간 동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회전 목마. 이렇게 말 모형도 있고 비행기 모형도 있고 약간 무슨 컵잔 같은 거 그런 거 있고요. 마차, 아기자기하죠? 타잔이 아니라 열기구구나. 한번 타볼까요? 원래 이 회전목마는 음악이 정말 중요한 놀이기구라고 생각하거든? 특히 그 롤코타에 나왔던 고유의 BGM이 있는데 그게 플래닛 코스터에서는 없어요. 사용자 오디오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업데이트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화스러운 그런 음악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음악이 약간 중반부로 넘어가니까 괜찮네? 되게 좀 웅장하면서 행진을 할 것 같은 그런 음악? 아니 근데 또 음악은 잘 만들어. 다른 게 문제여서 그렇지. 체어 오 플레인, 회전근이에요. 롯데월드 가면 매직 아일랜드 부근에 있죠. 거기에 나무로 되어 있는 그 회전근해가 있는데 타봤거든요. 처음에는 좀 무시했던 그런 어트랙션이었어. 근데 막상 타보면 생각보다 스릴 있더라. 이게 줄 있잖아, 이 와이어 줄 같이 생긴 거. 요 줄에 의지해서 빠르게 회전을 할 때 마치 옆으로 튕겨나갈 것만 같은 그런 스릴감이 있고, 특히나 여름같이 더운 날 있잖아, 타면 시원하더라. 나는 그래서 그때 타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요. 플레인이라고 해서 비행기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그 플레인이 아닌가 봐. 그래 그래, 이거야. 이게 처음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은근히 빠르단 말이야. 가볍게 타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놀이기구들이 대기가 너무 길 때 그때 요런 거 한 번씩 탔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 내가 진짜로 타고 있다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막 이렇게 타고 있을 것 같아. 요렇게 기울어. 이래서 더 스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 이거 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빠르지 생각보다. 근데 계속 보니까 어지럽다. 롤코타 팬이라면요 이거 무시 못할걸? 이 나선형 미끄럼틀? 이게 나올 줄은 몰랐어. 원래 플래닛 코스터가 롤코타의 정신적 후계 작품으로 그렇게 불렸었거든요. 근데 원에서는 이 나선형 미끄럼틀을 볼 수가 없었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놀이기구가 롤코타에서는 초반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무조건 이 기구를 배치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가격이 그만큼 저렴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한번 타볼까? 아니 얘 바닥이 무슨 모기 향처럼 생겼어. 근데 저거 화상 안 입나? 이 나무가, 나무의 그 끼익끼익거리는 사운드랑 부딪힐 때 나는 이 쿵쿵거리는 소리 들리지? 약간 어린이들이 타기에 좋은 그냥 그런 미끄럼틀이죠. 몬테레옹이라는 어트랙션인데 자동차인가? 산타 썰매같이도 생겼고 플래닛 코스터 1에서도 있었던 놀이기구이기는 한데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굴곡이 좀 있는 그런 형태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 천막이 이렇게 덮어질 거야 아마. 인천에 제가 살고 있는데 송도 유원지라는 곳이 있었어 옛날에. 거기에 가면은 이거를 꼭 탈 수 있었거든. 타보면 이래요. 출발. 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굴곡이 있게 움직여. 근데 상당히 빨라. 왼쪽으로 튕겨져 나갈 것만 같은 그런 기본을 느낄 수가 있고, 천막 씌울 텐데. 그치, 천막을 씌우는 이유는 왜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 어트랙션의 특징이에요. 천막 펄럭펄럭거리는 이 효과음도 좋다. 뭔가 아직까지는 회전하는 어트랙션들을 많이 볼 수 있네. 상당히 빨라.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 여기서 이제 막 손 흔들고 막 이럴 텐데
왠지 내가 지금 바깥에서 아이들을 보는 부모 역할처럼도 느껴지네. 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도넛 같다. 아, 끝날 때쯤이 걷어지는구나. 몬테레용도 그렇죠?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에 탑승해가지고 회전하는 그런 어트랙션인데, 근데 지금 보면 바닥이 약간 굴곡져 있는 게 몬테레용처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회전을 할 것 같이도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미식축구 선수 헬멧 같이도 보인다. 아, 이런 식으로 밑에 바닥판도 회전을 하는데 핀이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양쪽에 바퀴도 달려있네. 약간 우리 나사 같은 거 잘 안 조이면 이런 식으로 헛도는 경우들 있잖아. 약간 그거 같아. 오, 몬테레용에 비하면 엄청 빠르게 느껴지진 않네요 일단은. 어, 근데 이거, 오, 아, 이게 회전할 때 생각보다 확 돌려버리는구나. 와. 손님이 타고 있는 그 기구가 요 밑에 있잖아, 통같이 생긴 수조통 안으로 들어갔다 나온대요. 근데 이 안에 물이 있대. 오, 좀 신기하죠? 아무래도 워터파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트랙션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빈티지 펌페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작에는 없었던 건 분명해요. 아, 이런 식으로 물속에 들어간다. 오, 뭐야 이거? 여기서 뭐 어떻게 돼? 뭐야? 그냥 잠수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이게, 이걸 무슨 재미로 타지? 나는 뭔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갔다가 휙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마냥 천천히 내려... 어? 아니구나! 아, 이제 쏘네. 아, 쏘기 쏘네요. 그치, 요런 게 있어야 재미라도 있지 않을까? 잠수하면서 그 비상 탈출할 때 타는 그런 기구들 있지. 약간 그런 거를 연상케 하는 어트랙션인 거 같은데? 좀 되게 특이한 그런 어트랙션인데 부모님들한테 인기 있는 어트랙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요런 수조 어트랙션, 물음표 어트랙션입니다. 와일드 마우스 코스터고 이름은 화이트 레이크 어뮤즈먼트 쇼. 이름이 상당히 길죠? 롤코타 시리즈나 플래닛 코스터 시리즈를 해봤다면 잘 알고 있는 코스터라고 생각이 들고, G 모양의 열차를 타고 이 좁고 가녀려 보이는 트랙을 지나다니는 그런 코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말할 것 없이 그냥 한번 타볼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트랙이 되게 좁지 다른 코스터들에 비해서. 어? 이게 뚝뚝 화면이 끊기는 건 버그인가봐. 오오오. 어, 막 화면이 뚝뚝 끊기니까 어, 더 어지러운데? 좁은 구역에서 트랙을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지어놨다. 요렇게 G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G 모양처럼 꼬리도 달아주고 귀도 달아줘서 진짜 G처럼 꾸며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와, 오호호, 하늘로 튕겨서 올라갈 것만 같아. 오, 빈티지에 관련된 그런 테마파크 같은 데서 요렇게 생긴 와일드 마우스 코스터가 있는 걸 영화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두 쌍의 바퀴를 가지고 달리는 우든 코스터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티익스프렉스 같은 그런 우든 코스터하고는 다른 캣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뭐 현대적인 그런 우든 코스터라기보다는 조금 만들어진 지 오래된 그런 우든 코스터로 보여지고, 근데 그만큼 또 재미있는 우든 코스터가 되지 않을까요? 체인리프트 소리가 확실히 좀 오래된 느낌이 든다. 오오오오. 아, 막 그렇게 급 하강 같은 구간은 딱히 없는 것 같네. 올드 버전의 우든 코스터가 맞나 보다. 요즘 보면은 하이브리드 우든 코스터 같은 것도 있어서 꼬아져서 막 빠른 속도로
구간을 지나가고 하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오래된 선로를 달리는 열차 같다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와일드 마우스 코스터보다도 스릴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천천히 지나가요. 되게 천천히. 하강 구간을 일부러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 유원지 같은 데서 볼 법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우등 코스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트랙을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닐까 싶고요. 일반적인 우등 코스터를 생각하면 안 되는 다소 심심한 그런 우등 코스터. 이번 빈티지 펀페어에서는 우등 코스터가 세 종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에디펀 미체 컴퍼니하고는 다르게 좀 더 스릴 있게 만들어진 우등 코스터처럼 보여요. 캐더크가 아까 미체 컴퍼니 그거랑 좀 다르죠. 트랙도 보면 좀 꼬아져 있는 것 같고 거대한 커브도 보이고 낙하 구간도 보이고. 나는 요런 빈티지한 느낌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어서 요런 기종의 롤러코스터도 국내에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스릴 있겠지? 오, 이미 속도부터 달라. 오오오. 높이도 앞서서 본 것보다도 확실히 높죠. 이제 첫 낙하구가 나옵니다. 오, 이야. 오호. 브레이크 한번 걸고.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면은 플래닛 코스터 2의 코스터 트랙이 되게 부드러워졌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다. 오, 적당히 빠른 속도로 트랙을 질주하는 시티 페닌슐라. 특히 이런 코스가 있어서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순식간에 휙 지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야. 빈티지 펌페어 마지막 소개할 놀이기구는 다트 키네틱스라는 클래식 자동차를 타고 트랙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그런 어트랙션입니다. 자동차가 너무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 요즘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자동차의 모델. 이 정도면 산업혁명 정도 시절인가?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진짜 찐 부자들만 타고 다녔던, 귀족들만 타고 다녔던 그런 자동차일 텐데, 그 자동차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돌아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이고요. 비가 오네요. 비 올 때는 타기에 좋지 않은 놀이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근데 다른 놀이기구들도 다 거의 실외에 있다 보니까 같겠지? 뭔가 이렇게 달달달달달달 걸리는 그 엔진음이, 나는 원래 이런 빈티지한 거를 좋아하나? 나 근데 막상 뭐 옷을 입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무언가를, 물건을 사용할 때도 빈티지한 거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이런 거는 빈티지에 약간 꽂힌다. 핸들도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가지 테마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만들면 더 볼거리도 많고 그 보는 재미가 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중앙에다가 뭐 강 같은 호수를 만들어도 되고, 이 좌측편 이런 빈 공간에다가 가든 정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성이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테마 건물들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주면 훨씬 재밌는 그런 어트랙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피곤하다 싶으면 공원을 좀 돌아보는 겸 해서 탈 수 있는 그런 약간 쉬어가는 그런 어트랙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갈 때는 또 빵빵 이렇게 경적도 울린다. 저런 디테일 재밌는데? 근데 손님이 이렇게 그 경적을 누르지는 못하겠지? 그럼 너무 시끄럽잖아. 소음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빈티지 펌페어 놀이기구 10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것,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